안녕하세요. MC 염소입니다. 예, 오늘은 이 어미가 조금 아파요. 초산 어미인데, 새끼 둘이 딸려있고, 새끼 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, 와보니까 아침에 사료를 줘도 사료를 안 먹고,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. 저기, 저 축사칸 안에. 사료 먹을 때 이제 사료를 딱 주면 사료 먹으러 쫙 달려와야 되는데 그때 안 오길래 쟤 뭔가 싶어하고 가보니까 설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어미들 경우에는 설사를 하더라도 사료를 잘 먹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놈은 사료도 안 먹고 조금 설사 상태도 조금 달라요.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 농장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폐사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, 지금 제가 이렇게 따로 사료를 안 주고 물하고 풀만 주고,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 그 가루약을 물에 타갖고 먹이는 게 있었는데, 그것만 타서 먹이고, 이렇게 지금 따로 가둬놨습니다. 아침에 보니까 새끼들 그 젖먹이던 두 마리도 젖을 못 줬는지 어미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새끼들이 계속 울더라고요. 빽빽. 그래서 이제 다른 어미 잡아갖고 이렇게 따로 젖을 물렸습니다. 물렸는데 이 어미는 그 치료를 하는데도 조금 호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조금 제가 불안합니다. 아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어미가 이렇게 설사를 하거나 성축이 그럴 경우에는 소화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료는 주지 말고 풀하고 물만 줘서 좀 있으면 호전이 된다 그러신 분이 있어서 그 말이 기억이 나갖고 한번 해봅니다. 네. 결과는 장담을 못 하는데 일단 해보려고요. 제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주사를 놓질 않아요. 왜냐면은 항생제 주사를 놨을 때 그 반추위, 그러니까 몸이 안 좋고 이럴 때 반추위에 있던 그 미생물이 그 항생제가 들어감으로써 더 빨리 이 밸런스가 깨져갖고 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. 저희 농장에서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픈 경우 사료 안 먹고 설사하고 성축의 경우에 사료 안 먹고 이렇게 좀 어리버리 한다고 하죠. 좀 어리버리하고 기운 없고 이럴 때 항생제 주사를 놓진 않습니다. 예. 그런 경우에 진짜 빠르게 가면 한 5분 안에도 죽는 걸 저희가 봤어요. 아니면 막 30분 안에. 그리고 주사를 놓고 한 한두 시간 있다 와보면 막 죽어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반추위 동물의 경우에는 조금 항생제 쓰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뭐 필요한 경우에 딱딱 써야 되는데 저희가 수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근데 제가 경험상 이렇게 조금 몸이 안 좋고 설사를 좀 심하게 하면서 사료도 못 먹는 경우에 이럴 때는 저희가 항생제를 써서 좋은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건초하고 물 해서 따로 격리를 해뒀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